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각오하고 들어간 그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기의 옷을 길에 펴면서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예표하는 귀한 장면이죠. 누군가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뭐 일본이나 동남아 가면 열정적 환영을 받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환영 장면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만 아니라 그곳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족의 염원이 담긴 환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그 환영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어도요, 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됐던 예수님의 진면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구약 성경의 예언에 나와 있었던 사실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이 나라를 해방시킬 진짜 왕이 왔구나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전과는 다른 결기 있는 모습에 아마 동감하면서 이제서야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스스로의 본 모습을 나타내시나 보다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평소 안 하던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공개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 은밀히 들어가시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건너 마을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나귀가 메인 것을 볼 텐데 끌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내가 쓴다고 해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의 21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이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필요할 때에 물자를 징발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그 권한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사회에서 당나귀는 자가용 역할을 했는데 다짜고짜 당신의 자가용 좀 씁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누가 쓰려고 그럽니까? 그러는데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즉 왕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차인데 왕이 타게 되면 그 차는 왕이 탔던 차가 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나라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본의 한 여관에 그 연예인 한 명이 묵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이 묵고 갔던 침대, 그가 썼던 화장지 이런 것까지 기념품으로 보관해놓고 비싼 값 보고 거기를 구경하게 하는 걸 봤어요. 연예인이 한번 손을 댔다는 거예요. 또 거기를 또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쓰셨던 나귀, 어마어마한 거죠. 왕이 쓰셨던 물건. 아마 그 선포하는 제자도 담대하게 선포했을 겁니다. 이거는 왕이 쓰실 물건이요. 주는 사람도 주가 쓰시겠다. 아유, 쓰시라고 하십시오. 제자들은 왕이라는 확신 안에 행동했습니다. 나귀 주인도 그것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시고 유대의 잘못된 권력자들을 무릎 꿇으시고 악한 지도자를 벌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은 옛날 다윗왕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나라의 땅도 제일 넓었고 부유하고 강성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무릎 꿇었던 능력이 카리스마 있는 새로운 왕 예수님을
다윗처럼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예언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맞다라면서 환영한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은 그 아래에서 큰 권력과 권세를 얻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김 당할 때에 그런 아둘람군에 숨어 있었는데 그 아둘람군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600명까지 불어났는데 그때 그 아둘람군에 온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했지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면서 다윗의 지도 아래에서 대단한 인물이 되어가지고요, 다윗 왕국의 한 축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예수님의 왕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좌우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분노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그 아래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권력급도 부귀영화도 우리 가운데 올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장면은요,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떠들썩해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도 대단했죠. 그 왕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수천 명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기적의 인물입니다. 그분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21장 7절에 보면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8절 9절 보게 되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왕이 받기에 합당한 호칭을 그는 얻었고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국이 다시 시작되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떠들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다들 그 앞에서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118편 26절이 성취된 걸로 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 그대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모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시편의 말씀,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 가운데 모자란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왕이 아닙니다. 그 시대만 겨우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그분을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 온 교회의 주님이기도 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죠. 주여 주여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심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왕처럼 입성하신 예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의 행보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하실려나. 사람들이 기대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위를 내놓으라,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쫓아내고 왕권을 되찾는 거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총독 관저에 가서 총독을 불러서 더 이상 이 땅을 통치할 필요가 없어 로마 총독을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정권 인수팀을 조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모아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국을 건설하는 대신에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서 한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1장 12절 13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왕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뒤엎으시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행동을 보면은요, 마치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은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기록에 보면 성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징계받고 벌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한 왕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 행위를 내가 하겠다고 재물 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징계받아갔고요,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도 성전에서 함부로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해라 좌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이것을 치워라, 이것은 매매하는 자들이나 장사하는 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거나 질병이 내리거나 과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의 일이 벌어졌어요. 21장 14절에 보면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병든 것이 아니라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또 병든 자들의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저는 자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다니지 못하던 장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다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왕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21장 1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전파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장해서 그들에게서 뒤로 돈을 받고 있었던 성전 당국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왔을 때 주님 앞에 고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상 여기고 그를 쫓아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잘못된 질서가, 무질서와 혼돈이 바로 질서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세상의 주인이요, 성전의 주인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무질서가 질서 있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무질서가 질서 있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께서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가정과 모든 문제에 혼란이 생겼을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혼란을 질서 있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고요, 그 전날 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던 어린 아이들만 그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믿음도 이 아이들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정사와 권세 모든 민족과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모습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모습을 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왕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주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셨죠. 그러나 종려주일의 더 핵심은 뭐냐면 왕이나 주 되심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왕으로만 끝나셨다면 그 시대에 수십 년만 통치하고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만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시대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러 오셨습니다. 지상의 왕국을 보십시오. 지상의 왕국에서 아무리 통치권을 가져도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보면은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바벨론도요 100년 남짓 전성기를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헬라 왕국도 한 100년, 200년 정도, 갈라져서 300년 정도, 로마 제국도 10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중국, 러시아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상에서 갖는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단지 한 시대의 왕이나 한 시대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지 않으셨다면요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 지금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치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심판과 정죄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한번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군중들도 제자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요 아니 왕처럼 권력을 행하고 주인이면 다스리면 통치해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는 일을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권력 잡고 왕이라고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에 왕궁에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청소하신 거예요. 아니 청소는 종이나 하는 일인데 왜 왕이 종이 됩니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권력과 싸워 승리하길 원했지만 오히려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 신문을 당했습니다. 아니 저는 승자가 아니라 약자가 하는 일이지 강자가 아니고 약자잖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실망은요 급격히 바닥으로 떨어져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은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늘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모두가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과거 아담에게서 실패했던 그 일을 복구하는,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원수조차 포용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배신과 불의와 죄악까지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는 길을 차원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왕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만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안에서 권력만 누리려 할 겁니다. 주로만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보면 왕으로서, 주로서, 결국은 그리스도로서 보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요, 먼저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기쁨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 명령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서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까지를 체험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